자유한국당의 희망입니다. 나경원 서울시장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들 계셨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 나경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 나경원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이 정권은 신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아담 대표 할 때 왜 이렇게 독하게 했냐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걸 다 예견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음모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뭘 그들이 하고 있는 공수처를 찬성을 시켜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네 다니면 아이고 독해서 그래 그러시면 그 정도 안 하면 야당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양반 한 말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한 말 맞지 않느냐. 북한이 지금 핵하고 미제 무슨 평화를 해요. 무슨 평화를. 전부 다 거짓말한 거예요. 얘네들이 미국 가서도 속인 거예요. 그때 김정은 만나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북한이 비핵화할 생각이 있다고. 무슨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어요. 국민 속이고 미국 속이고 한 거. 북한이 이 정부한테 얻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정부는 얘기도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한 말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이 다 맞더라. 그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독재 국가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지금 공소장을 공개하네 안 하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독재 정권이에요. 여러분, 이 정권은 진중권이 얘기 잘하잖아요. 요새 시원하게. 진중권이 말했어요. 정의의 기준이 달라졌다. 지들이 잘못한 거 숨기려고 조국 사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정의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들이 한 건 모두 옳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조국 부인이 출석해야 되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다 하면서 검찰의 원칙을 바꿔서 아시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공소장에 35번이나 언급되는 공소장이 나오니 지금 뭐예요? 울산시장 선거를 자기들이 대통령 친구 당선시키려고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자 아웃시키고 자리 줘갖고 다른 데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민주당 경선자를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공약 다 짜주고 그 다음에 다 경찰한테가 하명수사하고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마치 국민들로 받은 첩보로 해갖고 재가공시켜갖고서 경찰이 수사하게 해서 울산 내 김기현 시장, 우리 당이 내놓은 김기현 시장이 일자라니까 그 가짜 수사하고 압수수색해갖고 그 시장 선거를 자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백원우 밑에 있었던 박형철 전 검사가 자기도 이것이 위법인 줄 알았지만 이 제보 내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을 알았지만 백원우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경찰이고 여기다 지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무슨 예전에 이승만 시절의 부정선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경찰을 도구로 써서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독재국가의 표본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밝혀지니까 공소장을 어떻게 해요? 공개도 못하게 해요. 이게 나랍니까? 제가 일찍이 말했어요. 신독재국가 4단계로 간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제가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너무 꿰뚫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저 잡아서 어떻게든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미 작년 6월에 이건 신독재 국가로 간다. 신독재 국가. 21세기 신독재 국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라는 세계적인 잡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21세기 신독재 국가는 위기의 정권을 보통 잡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촛불이라는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마치 자기들이 엄청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엄청 국민들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것처럼 하고 들어섰어요. 그렇게 정권을 잡은 정권들은 두 번째 뭘 하느냐, 끝없이 적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그 이코노미스트지에는 끝없이 적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2년 내내 적폐 청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없이 적을 만들고 과거에 했던 일은 모두 부정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부정해서 적폐 청산이라 해서 다 감옥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 세 번째 하는 거는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다 장악됐습니다. 볼 게 없어요. 언론을 다 장악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얘기한 거죠. 보도를 안 해. 우리 쪽이 어쩌다 조금 실수하면 그거 갖고 한 일주일씩 해먹어요. 그러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한 거는 아예 보도를 안 해. 우리가 좋은 정책을 했다? 보도 안 해요. 맨 이상한 것만 해. 왜냐? 저 야당은 참 이상하네. 일을 안 하고 왜 저런 실수를 해? 왜 저런 막말을 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어쩌다 의원들이 108명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보도를 안 해. 언론을 장악.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유튜브를 만드니까 보수 유튜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구글하고 이렇게 해갖고 노란 딱지 제도를 만들어서 보수 유튜버들을 위축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거고, 뭐 우리가 제가 원내대표면서요. 무지 많이 고발했어요. 언론도 고발하고 소송하고 그걸 이제 싸우느냐고. 근데도 우리가 역부족이죠.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법원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보내왔고요. 법원 완전히 좌파 판사들 세상입니다. 법원이 어떤 걸 하냐면요. 법원은 이 단계를 올라가서 고등 부장 판사로 승진한 사람들, 아주 실력 있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원래 고등 부장 판사를 한 사람들이 법원장이 돼서 법원장으로 나가서 현직 판사들을 평가하고 하는데, 이 법원장을 투표에서 뽑는다 해서 작년에 이미 3개 법원에서 고등부장이 안 된 아주 어린 판사들, 그 판사들은 자기들 말을 듣잖아요. 우리 법 연구에 그런 법원장 선거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완전히 법원도 장악이 됐어요. 헌법재판소 장악됐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한 40대 헌법재판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검찰도 장악을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맨날 싸움. 그리고 검찰 장악이 잘 안 되니까 서둘러서 원래 저랑 협상할 때는 공수처를 이 정권 끝나기 전에만 출범하게 해달라는 거야. 3개월 전에만. 안 된다. 너희들 그 공수처가 그렇게 좋은 제도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너희들 정권 끝나고 출범하는 걸로 하게 해주겠다 했더니 서둘러서 금년 12월에 출범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금년 7월에. 왜 이렇게 서둘러서 말하겠습니까? 만들겠습니까? 35번 대통령이 언급되는 공소장을 숨기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숨기려니까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독재 단계도 거의 완성했습니다. 네 번째 독재 단계가 뭐냐?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서 정의당하고 짝짝꿍해서 자기네들을 150석 하겠다 해서 비례대표를 조금 더 먹더라도 지역을 저버리면요. 이제는 우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느냐. 이번 선거는 사실은 사회주의로 가느냐 마느냐의 선거입니다.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는 거, 좌파 독재라는 거. 독재는 지금 설명 쭉 드려서 아시겠죠? 네. 이 정부가 공소장 공개 안 하고 이런 거 다 말씀하실 수 있죠. 자기들은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다 좌파 정권인데. 왜 좌파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세금 걷어서 전부 다 나눠주는 거. 베네수엘라처럼 무상 의료, 무상 교육,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다음에 대학교 무상 교육하자고 합니다. 걔네들 꺼내요. 왜? 대학도 이제 서열화 폐지하자면서 서울대학교도 똑같이 만들자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훌륭한 인적 자원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몽땅 하얀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문재인 케어해서 몽땅 공짜라서 좋았죠. 근데
진짜 아프신 분은 MRI 찍을 수가 없어요. 감기 환자도 MRI를 찍으니까. 그리고 건강보험은 2022년 2년 후면 기금이 고갈나게 생겼어요. 작년 연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니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뭡니까? 국유화예요. 국유화. 뭘가 국유화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국민연금이 일종의 의결권을 세게 행사를 하는 건데, 연금이라는 건 사실은 연금을 잘 운용해서 이익을 얻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연금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뭐 대한항공 같은데 뭐 몇 프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10%쯤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여러 가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의결권을 행사해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삼성전자 사장도 나라가 임명하면 잘 될까요? 지금같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알잖아요. 공무원 같은 우리는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의 그런 경쟁력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사기업을 나라가 좌지우지한다? 그게 국유화의 방법입니다. 그게 베네수엘라랑 똑같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인데 왜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유엔 긴급보호대사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제회사를 국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이제는 석유를 캐도, 원유를 캐도, 그거를 발굴해도 석유를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걱정인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뭐냐?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출을 못하게 해요. 있는 사람들만 집 사게 생겼어요. 30, 40대들한테 다가가서 얘기해보세요. 당신들 대출 못하게 하는데 집 살 수 있느냐. 대출을 못해. 대출을 막았어. 한 채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흘러서 뭘 얘기하느냐. 이인영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자기네가 다음에 의석수를 많이 확보해서 개헌을 하겠다. 개헌을 하든지 해서 부동산 토지 공유제를 하겠다. 토지의 공유제. 그거 추미애 장관이 옛날에 한번 했잖아요. 토지 공유와. 다시 한번 또 들고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그들은 처음에 한번 슬쩍 얘기해요. 여론이 안 좋으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 두 번째 또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그냥 이제 이게 일종의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가는 게 묵인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공유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거래 허가제, 이게 사회주의 국가죠. 내가 애써서 땀 흘려서 집 한 채 한 것도 이제 다 나눠 쓰자는데, 이게 뭐예요? 모든 정책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세금만 내게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부품을 만들어서 나눠쓰자고 합니다. 이게 사회주의 첫발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보셨잖아요. 쟤네들이 정의당 이렇게 다 꼬셔갖고 얼마나 나쁜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 건지 보셨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치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여기가 평생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경로당 갔더니 어떤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6.25 때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했던 거를 기억한다고, 그거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하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무서운 정권이에요. 이게 아우 뭐 설마 그러겠어? 아닙니다. 토지 국유 한번 얘기하더니 쑥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공유제 얘기. 부동산 거래 허가제 나왔어요. 장기정도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얘기했죠. 그리고 저 박원순이 토지 부동산 공유제를 얘기했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동산을 많이 사서 그걸 나눠쓰자. 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의식 있는 호남 분들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이 정권은 과거 민주당 정권하고 다르다. 이 정권은 운동권 정권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야 돼요. 그들한테. 말이 되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문제, 딸 문제, 또 무슨 뭐 줄줄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몇 가지 제가 말하기조차도 귀찮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얘가 저 그때 중부 다닐 때 중학교 대전마다 사는데 장충중학교 수석 입학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학교 수석 졸업, 고등학교 수석 졸업, 예일대학교 다니는데 이 한국에서 난리를 치고 걔는 못 살게 굴고 MBC가 카메라를 쫓아다녔는데도 지난 학기 A학점이 만점 학점이거든요. 전부 A학점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아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패스트 트랙 때문에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고발이 저 재판을 하는데 지들이 야당에 그렇게 다 하면 완전 야당 탄압이고 그렇게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꺼리 뺄 것 없다. 어? 오죽하면 하겠냐. 나경원 의원이 잘하니까 하지 하시고 제가 동네를 다녀보니까 다 그 얘기예요. 아 일은 잘하셨죠 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당원들께서 잘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저희가 뭐 어디든지 뭐 이 정도면 진짜 빠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많이 우리의 힘으로 정말 대한민국도 지키고 동작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전처럼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이런 좋은 유튜브 나오면은 다 카톡으로 그냥 뭐 동네 회장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시고 욕하면 아이 들어가야지 하면서 우리도 싸워야 돼요. 보수도 이제는 우리 우파가 이제 야당입니다. 점잖게 한다고 누가 손 입에다가 뭐 안 떠넣어줘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투쟁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4월 15일 우리 동작에서 압승합시다.